강원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도교육청의 협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는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손원교 기자입니다.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 첫날, 내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확대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재정적 압박이 심하고 학교 시설과 학력 제고 등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입할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의 본질적인 투자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상급식에 따른 인센티브와 관계되는 그런 금액은 더 많은 금액을 교육부로부터 다른 쪽에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력 평가를 높여주고 이름으로써 평가를 해서 더 많은 특별 교복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찬성하는 의원들은 무상급식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소홀하다는 근거가 없으며 도와 상당수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곳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한 곳에서는 통과를 못 시키면은 이게 반쪽짜리도 안 되지.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도의회 자체 내에서도 주민들에게 벌상사하는 꼴이 사실상 되고 있어요. 하지만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논란과 갈등에 대해서는 찬반에 관계없이 도교육청의 협의나 설득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교육부 발표에서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추궁이 쏟아졌습니다.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도의회 앞에서는 13개 농민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1반계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즉각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예결위는 하루 더 질의를 벌인 뒤 6일 개수 조정을 할 계획인데 의원 간의 공방이 계속될 경우 표결 처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원규입니다.